별들의 축제 2009 청룡영화제. 그 대단원에 막이 올랐다.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뽐낸 여배우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플래시 테러를 받은 스타는 바로 고혹적인 뮤즈로 변신한 이시영이었는데, 내추럴한 메이크업과 드레스로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났던 그녀의 뷰티 시크릿을 알아보자. 레드카펫 4시간 전 프라이빗한 메이크업 샵에서 배우 이시영을 만났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 매거진 여러분, 이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룡영화제에 네,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오늘 거기에 이제 예쁘게 하고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패셔니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오늘 그녀의 변신이 기대되는데, 오늘 좀 드레스가 되게 좀 내추럴한 컬러라서요. 립이나 볼터치도 다 안 하기, 좀 누드톤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눈 밑 언더나 마스카라만 좀 강조를 할 것 같아요. 눈매를 조금 더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좀 더 강조해서 마스카라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라인도 조금 더 깊이 있어 보이게 하고 평소에 안 쓰던 약간 펄감도 조금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먼저 투명한 피부 표현을 위해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바른 후 피치 계열의 블러셔로 입체감 있고 화사한 피부톤을 만든다. 아이 메이크업은 색감을 최대한 절제하고 블랙 컬러의 아이라인과 볼륨 마스카라로 볼드하고 진한 눈매를 연출한다. 사실 입술이 조금 도톰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입술을 전체적으로 많이 안 바르고 좀 입술 중앙만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입술 컬러도 조금 짙은 편이에요. 원래 본인 입술 컬러가. 그래서 오늘은 좀 누드톤으로 할 거라서 원래 입술 색깔부터 없애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색감을 누드톤으로 바를 거예요. 누드톤 립스틱이 위해 옅은 핑크 립글로스를 덧발라 촉촉하고 글래머러스한 입술로 완성. 여기서 잠깐! 뷰티 리더 이시영의 파우치 속엔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있을까? 이게 천원짜리인가? 녹음기랑요. 저 이제 연기 연습하고 이럴 때 녹음기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술이 너무 잘 터서 그거랑 뭐 저 이제 틴트랑 비비크림이랑 또 향수랑 기름종이랑, 기름종이는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란색 기름종이는 그 얼굴에 필요한 피지까지 다 흡수를 해서 별로 그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까지 좀 지워진다고 해가지고 이런 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별게 없어요, 사실. 근데 원래 잘 긴장하는 성격은 아닌데 대중상도 갔었는데 그때는 레드카펫을 안 밟았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라서 레드카펫 되게 길다고 다 걸어가야 하나요? 그럴걸요, 아마. 걸어서 거기까지. 제 옆엔 아무도 없고요. 제가 걸어서. 계단도 있나요? 처음 밟는 레드카펫. 하지만 오늘 그녀는 누구보다 돋보이기 위해 누드 메이크업으로 화사하게 변신했다. 앞머리가 쏟아내는 부분이라서 얼굴이 안 닿을 수가 없어요. 이번엔 메이크업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헤어샵을 찾은 이시영.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레스업에 나선 그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밟게 될까? 마음에 드세요, 오늘?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이 이 드레스를 사수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죽어라 이 드레스를 지켰답니다. 찍어놓고 이렇게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좀 늦으셨죠 지금? 네, 저희 매니저님이요 화가 이렇게 났어요. 피동 이렇게 걸고 있어요. 오토바이도 아닌데 부릉부릉. 아, 손 들면 안 된대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레드카펫으로 출발할 시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드레스 최대 언니 이렇게 뒤에서 안에 네. 내리면서 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정신 네.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데 이렇게 하루 동안 따라다녀서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실수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레드카펫에서 만나요. 저희 꼭 알아봐 주셔야 돼요. 네. 두 눈 뜨고 똑바로 볼게요. 볼 정신이 있으려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모인 가운데 우아하고 당당한 자태로 레드카펫을 밟아보는 그녀. 다 롱드레스라서요. 그냥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의상이. 약간 선수 같은데, 선수. 정말 딱 이 정도면 다 할 것 같아요. 대접 좀 받으세요. 과연 연습한 포즈를 성공할 수 있을까? 처음 레드카펫을 밟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신있게 포즈를 취해보는 그녀. 여배우로서의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했던 그녀였기에 레드카펫 위에 그녀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났다.